나 신용규. 은기웅. 중학교 때부터 왜 자꾸 나 훔쳐봐? 내가 소리 지른다. 아, 네 주갈이 씨빠빠 진짜. 도둑놈의 새끼야. 아프냐? 아프지? 네가 가져갔으니까 내가 꼭 찾으러 간다. 아유. 어디 있어? 어디 있냐고? 너 자전거 안 내놓으면 여기 미성년자 쓴다고 신고한다. 뭐라고? 너 처음에 뭐라고 시부를 했냐? 야. 아이씨. 오겠습니다. 야, 이거 모른 새끼야. 뭐냐? 저 전체 새끼. 짜린 줄 알아? 21만 7,500원. 부가세 빼면 19만 5,700원이야. 씨발, 한 대 맞힐 때마다 알게 얼마나 떨어진 줄 알아? 1.6이나 떨어져. 1.6. 그리고 청소년 씨 얼마나 중요한데.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? 하나도 안 무서워. 내놔. 7,500원. 부가세 빼면 19만 5,700원. 내놓으라고. 씨발, 한 대 맞힐 때마다 너 자전거 지금 안 내놓으면 1.6이나 떨어져. 1.6. 너 야간에 일한다고? 청소년 씨 얼마나 중요해.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한다. 미쳤어. 하나도 안 무서워. 너 전화번호도 다 알겠어. 야, 내놓으라고. 내놔. 나 안 줄 때까지
안 가. 아니 못 가. 야간 일한다고. 야! 위반 신고한다. 너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어. 나 안 될 때까지 안 가. 아니 못 가. 야! 너 500원도 내놔. 중학교 때 나한테 빌려가서 아직 안 갚았잖아. 정말 팔아먹었냐? 너 팔아먹었냐고. 중학교 때 나한테 빌려가서 아직 안 갚았잖아. 정말 이거 아니야? 야, 씨발 아무거나 좀... 아, 야! 빨리와! 야, 거기 있어! 얘 누구야! 되게 늙었다. 중학교 땐 담배 안 피웠었는데. 아직도 글라이더 만드냐? 여름이던가. 날개 접착하는데 본드 살 돈 없어서 너 500원 꺼간 거. 중간고사 끝나고 꼭 갚는다 그랬잖아. 어? 팔 까졌다. 아까 그 가게에서 까졌나 보다. 왜? 같이 가. 내 자전거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. 못 훔쳤잖아. 왜 자꾸 쫓아다녀? 네가 내 자전거 훔쳐갔잖아. 아니 왜 자꾸 나 훔쳐봐? 중학교 때부터 왜 자꾸 나 훔쳐봐?
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배달이요. 배달이요. 저기요. 돈이 안에 있어서요. 아니면 그냥 가시든지. 몇 시인데 이제 와? 회사에 컴플레인 좀 걸어야겠네. 지갑이 안에 있다고요. 서비스가 개판이네. 요즘 배달원은 그렇게밖에 교육 못 받나? 먹어. 그럼 돈 줄게. 빵 꽁다리까지 다 먹어. 네 일은 그때 알았잖아. 한기용
아직도 이거 갖고 있어. 걱정 마. 디지털 파일로 갖고. 아! 내가 좋냐? 미친놈. 제발 가까이 오지 마라. 죽는다. 아! 아! 한기용! 이거 가져가야지.